군대라는 조직을 직업으로 선택한다라는 게 쉽진 않아요. 사실 쉽지 않지. 네, 아니 맞습니다. 왜냐면 사실은 그때 사실 이제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조금 좀 그때는 다른 꿈을 펼치고 싶었지. 그렇죠. 그 특전사 하사가 가기가 사실 쉽진 않아. 뭐 제가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막 특전사를 지원한 건 아니고 어떤 계기로 입대하게 되셨는지.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알바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. 초반 때 지금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군대를 그냥 일반 병으로 가버리면 집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없고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배달을 언양 터미널 2층에 우동 한 그릇 배달 갔다가 이렇게 차가방을 들고 내려오는데 터미널 안에 딱 기둥에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. 특전 부사관 모집해서 밑에 월급을 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처우가 나오죠. 그러니까 그것만 보였어요. 월급을 준다. 예. 공무원의 구급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해준다. 예. 그것만 보여가지고 아 그럼 내가 여기를 어차피 2년인데 2년만 더 해서 집에 어머니한테 지원도 해드리고 내가 또 직업군인처럼 하면은 부대에서 아파트가 나오면 맞아. 부모님도 모실 수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던 찰나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.